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조직 분양하는 본부장들이나 팀장들이 예.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고 싶으면 일정 부분 웃돈을, 그러니까 웃돈이라기보다는 수수료 개념으로 할 거예요, 말을. 알파벳 P 또는 프리미엄은 불법 웃돈 거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채팅방 이용자가 PD 수첩 앞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동호수를 지정한 아파트의 분양권에 P3,500만 원은 현장 전달.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약이 끝난 미계약 분양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오픈 채팅방을 통해 웃돈 3,500만 원을 붙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게 웃돈을 뜻하는데 개인 대화방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계약금 수천만 원을 입금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셈인데 이 같은 오픈 채팅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계약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이들, 대체 누굴까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추적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부동산 뭐랄까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픈링 그 매물을 올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어느 방인지 혹시 알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름은 방이라고 하는데. 방이요? 네. 대다수가 다 이라는 그 방이 옛날부터 그런 뭐 전매라든지 음매라든지 뭐 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유명해요. 돈 받고. 참여 인원이 유난히 많고 하루에도 웃돈 거래가 숱하게 이루어지는 한 채팅방. 방장은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올린 글 중에는 인기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물론 웃돈 없는 매물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의 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된 쪽에 계속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투자라는 투자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막 모임을 하려 내가 나가고 거의 진짜 미쳤어.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좋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나. 부동산 중개 자격도 없이 불법 거래를 한 셈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가 직접 만든 부동산 신조어들은 SNS, 인터넷을 넘어 방송까지 소개됐을 정도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었나요? 뭐냐면 청무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가지고 청무피사거든요. 네. 선당 후금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청무피사는 뭐예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니까. 청약을 빌려다 지금까지 지금 안 되면 마치 사자성어 같은 네 글자 선당 후금 역시 그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대팔대사? 그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나요. 모델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피가 프리미엄이 3천입니다. 네. 현금 3천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를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업자한테 전화를. 그러면 그 돈을 줘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요. 모델을. 들어와서 계약하시면 돼요. 분양 계약서를 받아서 나와요. 그럼 그게 끝납니다. 그는 불법 웃돈 작업을 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원장은 최초 계약자가 쓰는 분양 계약서를 뜻하지만
업계에서 원장은 미계약 분양권에 웃돈을 언접하는 행위로 통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걸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공개 청약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청약금 넣고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지만 그 미계약분을 다시 계약을 시작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 호실 몇 분인데 이거 마음에 들지? 그럼 피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만 오가는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